좋아하시네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 연설, 산상수훈의 서두에 나오는 여덟 가지의 축복, 오늘은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는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즉 성품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토지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인가요? 정말일까? 좀 이상하죠? 성격이 부드러운 것하고 토지 주인이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땅 부자들은 부드러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땅을 많이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손해볼 사람들 같지 않고요. 고집이 세고 단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욕심도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땅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오므리 왕가의 왕 아합은 이스라엘 평원에 아주 좋은 궁을 지었고 또 이 자기 기마대를 위해서 말들을 위한 또 특별한 거대한 마구간을 지었고 또 그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고 또 좋은 땅을 왕궁의 소유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다가 좋은 포도밭이 한 떼기 있으니까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결국 의로운 사람 나봇의 그 포도밭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서 그를 궤계에 몰아서 결국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이라는 말의 정체를 알기 원합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말의 출처는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구약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어떻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구약성경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누구에 대해서 쓴 적이 있죠? 누구에 대해서? 네? 모세에 대해서 쓴 적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 모세, 이 모세의 온유함은
그때 당시에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에게서 느긋하고 부드럽고 유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의외입니다. 그는 젊어서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참지 못해서 그를 살해한 죄로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야만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있었지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승질이 다 죽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 근데 여러분, 뭐 여기는 노인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노인이 되면 성격이 부드러워지나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이 돼도 성질은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급해지는 것도 있고요. 좀 잘 삐지기도 하고 혈기도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노인이 돼서도 혈기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서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을 사정없이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나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언제나 성격이 나긋나긋하고 죄와 불의 앞에서도 언제나 그냥 하염없이 웃기만 하고 그러신 분이었나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분노하셨고 또 어느 순간에는 대단히 날카로우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 가난하다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에 대하여 한순간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적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 말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건, 모든 계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고 간구하고 또 감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는 한순간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일 때에 5,000명을 먹일 때 뭐가 나왔습니까? 일부에 비해서는 12광주리가 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남은 거고요. 뭐가 나왔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고 기도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미 확보됐으니까 도장 찍자. 아니면 이건 확보된 거지만 그래도 감사기도는 해야지. 여러분은 식사기도를 왜 하시나요? 이미 확보되어서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이미 확보되어서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이 음식을 두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음식 식어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저에게 참 신기한 일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식사 기도를 빨리 해요? 그거는 그냥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엔터 딱 누르면 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신앙 환경에서 자라면서 식사기도 오래 하는 사람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저는 일생의 소신과 확신이 식사기도를 짧게 간단히 하자. 저는 굉장히 축약된 기도문으로 식사기도를 아주 간명하게 했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내심 뿌듯했습니다. 식사기도를 길게 하는 것들아 잘 봐라. 모름지기 식사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 그 통념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어느 날 저희 집에 한국에서 이제 막 그 은퇴하시려는 목사님, 70이 딱 되신 목사님 네 분이 여행하다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네 분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했다가 물론 제 아내가 준비를 했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서 차려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중충한 그 부부 기숙사, 을씨년스러운 썰렁한 아파트에서 식탁을, 그것도 한국 식탁으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그래도 밑반찬, 국, 찌개 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역시 그 식사도 빠른 속도로 식어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눈시울이, 눈물이 핑 도시는 거예요. 목사가 유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눈시울이 핑 도시더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거짓말 전혀 없이 10분이 넘어갔어요. 기도가 10분이 훨씬 넘어갔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국 식는데 조금 지나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어쩌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포기가 됐습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국은 어차피 식었고. 근데 도대체 이분은 왜 기도를 길게 하는가 도대체. 근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10분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밥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밥이야. 뭐 먹든지 말든지. 이분도 거기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데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식사 기도가 길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식어가는 국 앞에서 길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식사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보리떡을 들고 기도하실 때는 이건 확보된 겁니다. 어쨌든 뭐 불갈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마치 이 보리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기적적으로 이 가운데서 빚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때마다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열고 순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박하기 위해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 율법에도 하나님의 공의에도 분명히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가늠하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그 모습 그대로 끌고 와서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명백한 판단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그 위대한 판례를 우리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희를 치라. 여인아, 그대를 정죄하는 이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 온유한 자의 복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간순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땅을요? 어떻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이 세상에서 누릴 땅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땅이 있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사명의 땅입니다. 헌신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 사명의 땅, 헌신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잘못된 의미로 이해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땅을,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갑니다. 1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기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요? 아니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임자가 없이 이미 비어 있어서 단지파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딱 옮겨서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임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사명의 땅입니다. 일해야 될 땅이에요. 그냥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온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나 같아요. 물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다 공평하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어떤 땅은 기름진 땅도 있지만 어떤 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죠? 물에 칼크 적은 곳? 또 공기 좋은 곳? 주위에 시끄럽지 않은 곳? 학교가 가까운 곳? 치안이 안전한 곳? 만족스러우십니까? 저희 집은 칼크가 많은 지역이에요. 칼크가 많은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칼크가 없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나니까 머리숱이 되게 적어 보이는 거 있죠. 여기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주민이 어떤 원주민이 사느냐에 따라서 정복의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대단히 어려웠겠죠.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했어요. 어느 지파도 불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반지파는 그래서 서쪽 해안의 산악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악하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기가 어려웠고 그들은 아예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다른 땅을 찾아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고생 안 하고 손쉽게 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땅으로 그 땅을 변질시켰어요.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 그들은 이스라엘을 횡단하면서 좋은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그 대표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증손이었지만 그는 자기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도는 싹꾼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 좋은 뜻을 찾아 행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 하는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은 당연히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들은 더 좋은 땅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거할 기업을 찾는다는 것, 약속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는 사명의 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보장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은 그 사명자 때문에 주어진 일이에요. 약속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삶과 여러분의 서 있는 땅을 사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위로로 삼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라이스라고 하는 성과 그 지역을 보고 아, 그 기막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평온하고 아름답고 순박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흥분해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보니까 얼굴이 찌푸러졌어요. 이런 땅을 우리 보고 살려고 하다니 저기 좋은 땅이 있어요. 갑시다. 형제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떻더냐 그랬더니 매우 좋더라.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학교 가깝지, 쇼핑센터 가깝지, 물 좋지, 공기 좋지, 산책로 있지, 만사 오케이, 좋아. 땡 잡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흥분했어요.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악한 세상도 좋은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는데도,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편리함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팔레스타인 중부 산악지대의 땅을 정복하고 살라고 하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알아요.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서 라이스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가 아니라 저들의 배를 위해서 평안한 백성을 칼로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고 구원할 자가 없이 그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화인받은 양심에는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으로 부어만든 신상만 또 못한 하나님,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땅을 살인과 파괴로 정복하고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그리고 다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는 라이스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줄로 지어준 기업을 버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폭풍 가운데로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은 일시적인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연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벼락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멋진 땅에 멋진 집을 짓고 멋진 회당을 지었죠. 우상도 신상도 그 안에 두었습니다. 사꾼 제사장도 고용해 놓았습니다. 결과는요? 그들은 하나의 소돔을 세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단지파 얘기가 그 12지파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업은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소멸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지상의 보금자리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던 날 끝나버렸습니다. 단지파 얘기는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의 성을 이루기 위해 찾아 나선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기리앗 이하림을 지나면서 그들이 묵었던 곳을 사람들은 마하네단,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불신앙의 흔적, 불신앙의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취가 불신앙의 자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길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던 사람들의 불행하고 우연스러운 삶의 이야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망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 없었을까? 왜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보이는 땅의 안락함보다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사람이 없었을까? 듣기 좋은 얘기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두려운 약속을 선포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섰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의 룻과 나오미.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죽고 가문이 몰락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주해온 베들레헴에 들에서 여전히 가난이 지배하고 들에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고 무명의 모압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압여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차별과 운명을 그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새로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은총을 기뻐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로 약속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는 그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부동산의 축복을 저도 전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헌신의 땅이었습니다.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업으로 받을 영토는 우리들의 인생 저편에 요단강 너머에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썩지 아니할 세계에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에게는 거침없이 달리는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나 이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적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신 그 생명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었지 존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는 땅 안에 안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되도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이들이요. 복되도다 그 나라를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준비하는 이들이요. 그들에게 진정한 땅이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오늘 이 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어 순종하며 우리의 서 있는 땅을 사명의 땅으로 일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말씀, 오늘 그 뜻을 깨달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없이 가난하고 겸손하셨던 주님,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죽게 하려 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그 본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내 삶의 경계와 구역, 하나님 세상처럼 보이는 확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부르심이 분명하니 주님 뒤돌아보지 않으며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으며 단지파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무로 나무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증거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나와 내 집에 약속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약속하노라. 하나님,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위해서 저희를 모델하우스로 삼으시고 주님의 모델로 부르시고 약속 있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는 삶이 삶의 터전이 부르심 되게 하시고 사명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구원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셔서 주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